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권력이란 것이 엄청난 그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누구도 그 한번 잡은 권력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권력을 진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 수많은 그런 비행과 악행과 비리의 연류가 됐다면 그 권력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권력을 내놓는 순간 그것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이 15일 날 쓴 칼럼 제목이 상당히 비장합니다. 양상훈 칼럼은 판사, 검사, 관, 군, 이 정권이 또 이긴다 확신한 것, 이렇게 제목을 단 칼럼을 썼고 그 제목을 단 칼럼 밑에는 작은 제목으로 판사, 검사, 관료, 군인들 정권 연장에 베팅한 거죠. 현재 집권 세력들이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더 권력을 더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베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재의 한 부분은 정권의 친위대가 나서서 부정의 비리를 다 덮고 뭉개기다. 강력한 야당이 없는 국민 스스로가 야당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권력을 교체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문제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항로가 바뀔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국민들이 침묵하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시중에 꽤 많을 건데 그런 부분을 양상훈 주필의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불법 비리가 드러나면 도리어 화내고 눈을 부라린다. 그런데 최근에 여당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판사, 검사, 관료, 군인들도 이 철면 피행대에 가담하고 있다. 판사, 검사, 군인, 관, 관리들은 늘 정권의 눈치를 보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마저 없다. 왜 이토록 뻔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만 답은 하나뿐일 것이다. 여기서 바로 양상훈 주필의 시국에 대한 전망과 미래에 대한 통찰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 정권이 최소 5년을 더 간다고 나름 확신한 것 같다. 그러니까 판사, 검사, 군인, 관료들 가운데 이 정권의 비리 덮기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부역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란 것은 어차피 이 정권 한 번 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쪽에 줄을 서는 것이 이 신상에 이익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음을 양상훈 주필이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후년 대선도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들은 비리덮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6년여인데 이 정도 기간이면 지금 저지르는 잘못들은 모두 덮일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자신을 대법관으로, 자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자신을 장관으로,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자신을 참모총장 시켜주는 것도 바로 더불어민주당 정권이다. 그러니 이 정권의 눈을 딱 감고 충성하자고 작정한 듯하다. 아마 이 같은 것은 가설입니다. 뭐 사실이라기보다도. 그런데 이런 가설을 유력하다고 양상훈 주필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양상훈 주필은 그의 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무도하고 대담한 형태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판사들도 노골적이고 검사들도 노골적이고 대법관들은 선거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민주당 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 대법관들은 조폭의 금품을 받은 민주당 시장에 대해서 공소장의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아서 면죄부를 줬다. 대법원의 전교조 합법화 판결은 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을 창조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적극적으로 부역하기로 결정한 거라 이야기죠. 그들이 다시 권력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는 그쪽에 줄을 서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양상훈 주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노골적 형태는 결론 부분에 민주당이 압승한 4월 총선 이후에 극명해지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민주당은 53.5% 득표로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이것이 2년 만에 뒤집기 힘든 구조인데다가 재난지원금까지도 계속 부릴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은 그런데 대선 후보 한 사람 부각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선 중진한 사람들이 제60만 차리려고 혜란이 되고 있다. 사실 뭐 이 땅에서는
제대로 된 야당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실질적인 야당이 존재하지 않고 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국민들의 그런 반대나 원성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들이 조합, 조직화되거나 규합되지 못한 상태로 현재의 그 권력의 독준한 부분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러면 이런 대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동안 그들이 저질렀던 그런 비행들도 대부분 다 그냥 묻힐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반대의 목소리가 분노의 목소리가 높더라도 그것을 꿰어가지고 조직화될 때 그런 거악을 중지시킬 수 있고 거악을 정지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매일 신문을 보면 아주 웃음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못된 짓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이것이 그냥 이렇게 뻔뻔하게 그냥 내뱉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원망과 그런 분노와 그런 불만과 이런 부분들도 그냥 파편화된 상태로서는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조직화돼가지고 또 다른 조직화된 그런 살아있는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저항의 힘으로서 이렇게 결집될 수가 없으면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현재 집권 세력들은 조직화될 수 없을 것이라 보는 겁니다. 야당은 무력화됐고 불만을 갖고 있는 건전한 시민들이 50%를 넘더라도 그들은 조직화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분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의 독주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저마다 배팅을 하는 겁니다. 판사, 검사, 관리, 그다음 군인 이런 분들도 옳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당장 이익이 주어지니까 그 사람들에게 부역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양상훈 주필의 시국에 대한 진단인데 뭐 그렇게 틀린 진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직화가 큰 문제죠. 조직화할 수 있느냐. 그러나 많은 경우 이제 분리되어 있죠. 파편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화된 반대 세력들이 등장할 수 없으면은 한국은 의의가 없는 상태로 너무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이런 점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로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